안녕하세요, 공진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시청자 참여를 해주셨는데 예. 귀신을 보셨다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이 귀신을 목격한 장소가 예.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저만 본게 아니에요. 아, 다른 사람들도. 예, 이게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레스토랑이에요. 저는 그 레스토랑에 주방에서 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오, 네네네. 셰프? 예, 영어로 말하면 가장 헤드 셰프 쪽이고 오. 평소에는 그냥 주방장을 맡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저희 레스토랑이 그렇게 큰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자리가 한 많아봤자 한 20 테이블밖에 없는 그런 레스토랑이긴 한데 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매번 똑같은 시간마다 이게 목격된 이야기예요. 예. 희한한 게 잠시만요. 그 카톡이 계속 울려가지고 혹시 콩진 카톡 계속 오시나요? 예, 네. 카톡 오셨는데. 그거 소리 무음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예, 문을 해놨어요. 예. 예, 문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무려 저만 본 게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실질적으로는 제 친구 가게거든요. 아, 네네네. 친구가 주방에 사람 좀 요리하는 사람 중에서 장을 구한다 해가지고 저가 경력이 좀 돼가지고 예. 친구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네. 거기서 일한 지도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는 4개월 차예요. 네. 4개월 정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반갑잖아요. 그렇죠. 친구 네네네. 레스토랑 손님이기도 하니까 저는 손님들이 반갑고 늘저 이제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손님들 반가운데 이상하게 특정 시간만 되면 좀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요. 예, 네. 그게 저희 레스토랑 주문 마감 시간을 9시로 지정을 해요. 예. 네, 9시쯤 되면은 그때부터가 등골이 되게 오싹을 해요. 오. 근데 그 등골 오싹한 게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서빙을 하는 서브 일하는 알바생들도 그걸 느낀 거였고 네.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요리원 요리하는 요리사 동생들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말을 안 했어요.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거를 그냥 말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마감 준비하고 퇴근을 계속 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뒤로는 회식이 있었어요. 네. 회식 때 저랑 친구랑 마주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친구는 술 한잔 먹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수로 대신 때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네.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네등 9시 맞으면 등골 안 오싹하나?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근데 저도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 니도 그 느낀 기가 무슨 막 그래갖고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네. 왜 하필 그 시간대만 그렇게 등골이 오싹한가 하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주방 저희 동생들한테 야 너희들 중에서도 9시도 막 등골 오싹하거나 그런 거 느낀 애 있나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주방 직원이 총 4명이거든요. 예. 4명 중저 포함해서 2명이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저 포함해 3명이 등골이 오싹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등골이 오싹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밤 9시인데 주로 그 시간이 날짜다 보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에요. 네. 이 3일만 희한하게 9시 되면 되게 오싹하고 그런 건데, 네.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오싹한 느낌만 들고 싶어서, 아, 그냥 그렇게 드문없다 싶어서 쭉 일을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좀 저희 서빙 알바 중에서 저보다 더 오래 일했던 알바생이 있어요. 저는 예.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그러다가
그 애가 갑자기 한 9시쯤인가? 그때 손님이 왔는지 이제 어서오세요 하면서 이제 손님을 받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손님이 9시쯤에 이제 주문 마개매긴 하지만은 좀 장사가 영업이 안 되면 저는 그냥 제가 혼자 남아서라도 그 네. 9시에 들어온 손님 한팀 정도는 제가 요리를 다 해요. 네. 근데 그 손님 오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밖에 나가 봤는데 손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바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손님 오셨는데 그 어디 앉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끝쪽 자리에 있는 그 19번하고 20번 테이블인가 그쪽에 앉으셨는데요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네. 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방에 남아야 되니까 친구한테 가봤어요. 야, 19번하고 20번 쪽에 그 손님 왔다는데 그니까 딱 이제 친구가 딱 이제 테이블 쪽을 확인했어요. 네. 저 앉아있네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늦게 온 손님이니까 이제 친구는 좀 자기 가게이지만 그래도 자기도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짜증을 좀 내는 거죠. 네. 늦게 와서 왜 이거 처먹고 지랄이냐고 막 저한테 막 불만을 하길래 네. 야 일단은 뭐 우리 돈 되는 거니까 그 참자. 어차피 나도 뭐 회사로 딱 요리해주고 그냥 9시 반 되면 알아서 그냥 보내뿌면 된다 얘가 아버지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데 근데 손님이 아무리 주문이 늦어도요 네. 아, 10분, 15분 동안 메뉴판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어떤 어우, 손님이든 간에요. 그럼요. 근데 그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도 안 보시고 계속 똑같은 이제 그 자세로 막 부동산처럼 앉아 있었대요. 손님이. 예. 근데 주문을 너무 안 하니까 일단 저랑 이제 친구랑 저는 남고 이제 알바생들하고 주방 직원들은 다 퇴근시키고 예,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주문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 그러다가 친구랑 저가 이제 손님이 주문할 때까지 이제 노가리를 까고 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야, 저 새끼 언제 주문하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예. 아, 주문 빨리 좀 하지. 나도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시장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아, 일단 가봐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하면서 딱 기다리라 해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그 20번 쪽인가 앉았던 손님이 없어진 거예요. 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예, 네. 어디 가셨나 싶었는데 그 주문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 싶었어요. 근데 네. 아 그럼 뭐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갔는갑다 하고 좀뭐 아싸 개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바로 저도 이제 친구랑 같이 퇴근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다음 날 돼가지고 또그 손님이 온 거예요. 오. 근데 그 손님이 오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후라이팬 이제 다시 써놨는데 그거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해야 되나 싶어서 한 후라이팬 3개 정도 꺼내놓고 대기 딱 하고 있었고 이제 네. 야채나 이런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고 아직 잠깐 이제 밖에 집 내놔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리하려고. 네. 근데 그 손님이 이제 또 그날과 똑같이 앉아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손님이 올 때만 이상하게요. 그 손님의 모습을 보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근데 저 여자 뭔가 좀 씨발 존나 소름 돋는데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저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하고 저도 이제 주방에서 그 20번 테이블까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봐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라면요 가까이 가도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막 사람을 보면 뭐 무섭게 생겼 뭐그 사람이 건달이든 이런 이렇게 보여도 무서움을 제가 안 느껴요. 근데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특정 거리만 닦고 살짝 이제 보이는 정도 위치까지만 갔는데도 뭔가 발이 안 떼질 정도로 이제 막 소름 돋고 그런 기분이 드는 느낌인 거예요. 이 오, 네. 저 손님이에요. 뭐지? 왜? 내가 비정상인 거가 내가 지금 정신병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저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소름 돋고 막 무서워 뒤지겠다 하니까 네. 친구가 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나고 환가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오, 얘기를 했어요. 네. 참고로 말하지만 친구가요 이 친구가 그 이렇게 이제 지금 레스토랑 운영하기 이전에는 이 친구가 깡다구가 좀 좋은 그런 좀 약간 좀안 좋은 길에 있었던 친구여서 웬만한 큼 사람을 겁을 안 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겁을 내는 거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있다. 네. 그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 아니라면 정말 사람이라면은 네. 일단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또 다시 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는데 또 그 이제 알바생이 9시쯤에 이제 들어온 그 여자 손님을 받아주고 그 여자 손님 또 20번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앉았대요. 네. 네. 근데 앉아서 또 주문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매번 네. 이런 식으로 장난치냐고 하면서 이제는 친구가 화가 나서 이제 그 손님한테 따지러 갔었어요. 네. 근데 따지러 갔던 친구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러 가서 주문 받아 올게 하면서 하는데 주문도 안 올라오고 아, 이 친구 뭐 하노 하면서 만 제가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갔어요. 그쪽 이제 친구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예. 근데 손님한테 따져야 되고 손님이 주문을 받아야 될 그런 친구가 주문을 받기는커녕 거품 물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이 있었다고요? 예, 기절을 네. 한 거예요. 바로 다급히 이제 친구를 이제 흔들어서 깨웠더니 친구가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정신 예. 차려가지고 일단 뭐 다친 거 없는 것 같은데 병원부터 우선 가지 않을 거 가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아, 근데 내가 뭘 봉기고 와서 막 저한테 막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뭔데?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 야, 내 한 며칠간 좀 가게 좀 못 나오겠다. 네가 좀 매니저랑 좀 잠깐 좀 가게 좀 며칠 좀 봐라. 그래서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얘기는 안 해주고요.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충격받아. 그래가지고 나 그래도 사장이 있어야지 가게가 돌아가지. 매니저랑 남아 있어서 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 일단은 네가 일단은 내 친구이긴 하니까 애들이 웬만 네 말을 다 들을 거라고 막 하고 그냥 한 며칠 갔는데 얘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이 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홀로 이제 매니저랑 이제 저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알바생들 퇴근하기 한 그 시간이 저희 알바생들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보면 이제 저녁반 애들은 이제 저희랑 똑같이 9시 반쯤에 퇴근해요. 예. 근데 9시쯤에 또 그 여자 손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매니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매니저 그 저 손님 나갈 때 그 주문 받고 나갈 때까지 일단은 그 애들 먼저 퇴근시키고 우리는 여기 남아서 좀 있다가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그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전히 그 20번 테이블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 고개도 들지 않고 네. 그냥 숙인 채로 여자가 그도 그 머리가 그때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여자 머리가 단발머리였어요. 네. 한 완전 단발머리는 아니고 한 어깨까지 오는 한 중단발머리였어요. 예. 그 중단발머리 여자의 옷 그때가 참고로 저희가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옷차림이 이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 겨울에 아마 레스토랑이라도 뭐 그리고 최소한 겉옷이 이제 점퍼를 벗었다면 점퍼를 어딘가에 걸어뒀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 점퍼 안에 있는 옷이 긴 옷이어야 되는데 예. 얇고 짧은 옷인 거예요. 네. 여름에 입는 옷인 게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아, 네. 뭐고 하면서 막 하다가 아, 저 이상한 저 여자 정신병자인가 막 겨울 추운 겨울에 와 저 옷을 더 따구로 입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제 매니저가 이제 아, 주문 안 받아요. 제가 한번 주문 받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매니저가 그때 여자였어요. 여자애가 보자마자 이제 기겁하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네. 좀 그 셰프 그 방금 20번 테이블에서 제가 본 걸 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제가 뭔데? 하면서 막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러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갔는데 그 20번 테이블 여자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나고 이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얼어붙었어요. 네.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반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와, 반쪽이 그 피범벅이었나 뭐 약간 좀 살이 살가스 벗겨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였다고요? 예. 그리고 그 한쪽 눈은 그냥 새까맸고요. 예. 입은 그 입 한쪽만 입꼬리가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한쪽 얼굴 반쪽은 이제 일그러져서 이제 뭐 살까지 벗겨진 것처럼 그리 보여가지고 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제 쪽으로 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 막상 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이 상황이 안 믿겨지고 네. 이게 내가 꿈인가 현실인가 모르니까 일단은 발을 떼야 되는데 잘 안 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네.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섭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제 쪽으로 싹 오더니 이제 흔히 그 여자가 저한테 뭔가 말을 하는 건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통. 오. 그 영화 무슨 영화였죠? 그 기담이었나? 거기서 나오는 그 이름 말도 있잖아요. 그 영화 기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에 보면 귀신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 이런 거랑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 귀에 들리면 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저 딱 눈 다음날 눈 떠니까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네. 크게 다친 건 없으니까 입원을 하지 말고 일단은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으니까 좀 집에 가서 쉬어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로로 쓰러진 게 아니어서 그 뒤로 기억이 없었던 것 뿐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장사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지금도 네. 계속 꿈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지금도 근데 한 번, 이제, 다섯 번째 목격이 언제였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이에요. 3일 전. 네. 다섯 번째 목격을 한 건데. 그니까, 이때는. 오늘부터 3일 전. 예, 오늘로서 3일 전이었어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인가? 그때 제가 또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목격을 한 게 아니라. 네. 친구랑, 저랑, 그리고, 가게 남자 알바생 한 명이랑, 이제 세 명씩 똑같, 동시에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여자를 또요? 예.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친구는 겁이 나니까 그 여자를 이제 잊었는데 더 이상 이제 잘못 봤다 싶었던 친구는 안 되겠다고 이제 오늘 영업 빨리 끝내자고 해가지고 손님 지금부터 손님 받지 말고 계속 다 정리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고 저도 주방 직원들 다 보낸 상태였으니까 네. 이제 바로 저도 이제 옷 그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이제 가게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어디 갔나 싶었는데 보니까 특정 시간만 되면 여자가 사라져요. 특정 시간이요? 예, 9시에 나타나서 또 얼마 뒤에 바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목격을 하고 난 뒤면요. 네.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한번 스님이나 무당 뭐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우리 사람 새끼 본 거 아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만 봐도 사람 새끼는 아닌 것 같다고. 사람이 그래 생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믿겨지지 않는 게, 그 여자 얼굴이랑 옷차림 이런 게 너무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추운 날인데 그래도 그렇게 여름처럼 입고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얼굴이 반쯤은 살까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그리고 눈이 없고 이제 뻥 뚫린 눈으로 웃으면서 한쪽 입꼬리만 싹 올려서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막 이제 뭔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와. 이 소리요. 이게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거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기담 귀신 소리 틀었거든요. 예. 저한테 마침 있어서. 근데 예.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쓰는 말. 예.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산 사람은. 예, 그,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이제 저도 기억이 없어졌었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가 잠깐 가게, 한동안 좀, 그 가게 휴무를 좀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영업이든 뭐든 무서워서 못할, 그, 어떻게든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여기 이 시간부터 빠르게 영업을 끊는다 하면 손님들 발길 끊어지니까 일단은 양해 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본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가게 휴무령을 내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지인 중에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무당 아줌마인가, 그 아저씨인가, 그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딱 찾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쪽 안 좋은 터에 왜 가게를 세워가지고 왜 그런 그생별 지랄을 뜯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무당 쪽에서요. 저는 친구한테 이 얘기 듣자마자 친구도 그 무당한테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가자마자 그런 말을 하니까 무당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물어보니까 이제 무당이 일단 그 가게로 안내를 했대요. 무당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특정 시간만 나타나면, 특정 시간에만 나타난다 얘기를 다 했는데, 거기에 예전에 보니까 저희 동네 쪽에서 그, 불이 난그 상가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쪽에서 불이 난 장소인데, 불이 나서 여기에 사람이 한명 옛날에 죽은 거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불이 났었다고요? 예, 상가, 이제, 친구가 그게 레스토랑을 차리기 이전, 한몇년 전에 불이 났었대요. 근데, 불이 나서, 그 동네, 이제 그쪽 상가 쪽에,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그한 명이, 이제 이제 젊은 여성 한 명이, 이제 구출되지 못하고, 이제, 불에 이제 타서 화상, 이제 입은 채로,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영혼이 이제 자리 그 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거래요. 근데 아기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계속 이걸 목격을 하게 된다면은 좀 아기가 가진 이제 악귀로 돌변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거기에 가게잖아요. 그럼 손님이 들어오면 자동문이에요? 아니면 문 열고,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방이에요? 저희는 자동문이 아니라 문을 이제 살짝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뭐 손님이 왔다는 그런 신호가 갈거 아니에요? 예, 그 손님이 왔다는 신호가 오는 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문 여는 소리에 그 딸랑딸랑 소리를 저는 못 들어요. 주방에 있으니까. 호라 알바들이 이제 어서 오세요라는 소리로 알고, 아, 손님이 왔구나. 이거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호라 알바들도 가게 이제 마감 준비한다고 청소 도우미인데 문 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어서 오세요라고 한 것뿐이었다고 자기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네요? 예, 다들 청소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오는 걸딱 그때 보고서 이제 애들이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대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감 시간 다 되면요 주방에 들어와서 저랑 막 놀고 아니면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될뭐 이제 그 재료나 이런 것들 이제 그 재고가 뭐 얼마 남았는지 그런 것만 다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주문 마감 시간쯤 돼서 손님 들어올 확률도 낮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때쯤 딱 청소하고 그럴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한 명이 들어오니까 다들 이제 아뭐 늦게 온 손님이다 짜증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손님이 알고 보니 손님이 아니라 이상한 게 손님이 아니었고 그게 제가 본게 잘못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걸 확실했었고요. 그리고 알바생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뭐 아무도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요. 제일 놀라운 게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있어요. 이 단골 손님은 한 특정 시간에 이제 자주 이제 밥을 먹으러 오세요. 한 8시 45분쯤에 밥을 먹으러 오시는데, 밥을 먹으러 오셔서 한 9시 10분쯤에 저희 퇴근하기 한 20분 전에 이분들이 나가요, 항상.
제가 그 단골 손님 분들한테도 옛날에 그 최근에 이제 그 단골 손님 분들을 이제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가게 9시쯤에 여성 손님 한 분이 자주 들어왔었는데 그거 목격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아니요, 그 시간대는 그냥 조용하던데요. 뭐 그냥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편하게 밥 먹고 항상 그렇게 나가죠.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단골 손님들은 전혀 보지를 못한 거고. 거기서 본 사람은 친구랑 저 그리고 알바생들이랑 주방 직원 몇 명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등골이 오싹한 거는 단순 신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목격을 한 뒤로부터는. 알바생들 최근에 한 두 명 정도 더 그만두고 막 그랬었어요. 네. 홀 알바, 이제 서빙하는 알바생 두 명 그만두고 그렇게 되고 주방 사람들도 막 몇 명 막 그만두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아도 못 일할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지금 가게를 옮길지 아니면 이거 가게를 그냥 접을 건지 지금 단단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귀신이 나온 곳은 또 잘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또 화제도 났었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게가 그렇게 악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악기로 변해버리면 우리한테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예. 일단 무당한테 어떻게든 뭐 굳이나 그런 걸 좀 받아봐서 어떻게든 가게는 이어나가야 된다, 얘가 하면서 저는 일단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네. 일단은 친구 저랑 친구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게에 뭐 귀신 같은 나오면은 대박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오늘 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좋게 생각하고 예. 다음 주에 다시 가게 영업 재개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는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그 단발머리 그 여자 귀신 그 나타날까봐 그 예. 진짜 소름 돋게 생겨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여자의 그 모습이 그냥 사람처럼 생겼으면요 의심을 네. 하지 않는데 네. 저 반쪽 얼굴이 까져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반쪽 얼굴이 까져 있어 까진 얼굴 피부가 벗겨진 얼굴에 네. 눈 한 그 반대쪽 얼굴은 얼굴 쪽에는 눈이 쑥 들어가는 그런 새까만 눈에 한쪽 입만 이제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까지 그 친구도 똑같이 저랑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그 친구분은 가까이 가서 봤잖아요. 그 가까이 가서 보자마자 와. 바로 그거 보고 바로 거품 물고 기절을 했었어요. 친구는 심지어 참고로 그 친구가요 뭐 어떤 친구였냐면은 예. 건달 출신이었어요. 건달 출신. 네. 그래서 센 친구. 예, 굉장히 센. 제가 그 친구 덕에 저도 고등학교를 되게 무난하게 이제 생활했어. 네네. 그 친구가 그렇게 거품 물고 기절할 정도면요. 예. 저도 말 다 했다 생각해요. 오. 깡 하나는 좋은 친구인데. 예. 오. 그 친구가 그 정도로 거품으로 기절할 정도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마감 오픈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마감 시간을 한 오픈 시간 30분이나 1시간 앞당기고 마감 시간도 그 정도 앞당긴 것 같아. 그 여자 나오기 전에 하면서. 네. 그 일단 친구는 그렇게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할 생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자 귀신이랑 마주하는 것도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저도. 네. 뭐 저희 이제 주방에서 계속 이제 안 나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홀 애들이 자꾸 이제 와서 막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사람인데. 네. 나이대는 어떤 나이대로 보였나요? 대충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됐었어요. 머리 스타일이나 네. 머리 스타일이나 몸 이제 생김새나 이제 옷차림 보면요. 절대 나이 많은 아줌마는 아니었어요. 네.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추정돼요. 그러면 귀신이. 옷을 입은 게 이제 한겨울에도 되게 막 춥게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옷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매일? 아니면 똑같았나요? 똑같았어요. 초록눈. 똑같았어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왔었어요, 그 손님이. 색깔은요? 위에 옷 색깔이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붉은색 옷이었어요. 근데 그 붉은색 옷이, 네. 예, 옷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옷에 피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흰 옷에 막 피가 묻었다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 같았어요, 약간. 오. 아, 그런 느낌이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키니 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좀 이렇게 붙는 듯한. 예. 오. 스키니 진. 솔직히 겨울에 그 스키니진 있는 여성은 많지만은 그 위에 상의가 얇은 티를 겨울에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생각만 해도 좀 많이 무섭고 지금도 지금 여기서 저도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예. 차라리 레스토랑을 옮기든지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제가 예. 방송할 때 예. 이제 직장 어차피 내일도 가시잖아요. 아, 한동안 그 지금 휴무령 때문에 아마 아, 다음 주에 다시 오픈 재개가 다시 돼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이제 휴무령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 출근 못 해요. 친구도 이제 정신적인 충격도 심해 가지고. 어, 그러면 그 나중에 그 가시면 그 20번 테이블이라고 그랬나요? 예. 예, 20번 테이블 거기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 한번 그 와 볼게요, 한번 제가. 예. 와, 진짜,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떤 괴담이라든지, 뭐,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면 저, 예전에, 시청자 참여 예. 처음 했을 때, 이 컨텐츠를 예. 처음 했을 때도, 알바를 하는데, 예. 자꾸, 그니까, 분명히 들어온 거 못 봤는데, 손님이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손님,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시청자 참여 예. 했을 때도. 예. 그니까, 가게에는 이런 귀신들이 있나 봐요, 진짜로. 예, 그, 평소에는 20번 테이블 근처에는 진짜 평온해요. 네. 근데, 특정 시간만 되면 그냥 오싹해요. 오. 가게 전체가 오싹해져요, 그냥. 딱 그 시간대만 되면. 예. 오.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건. 예. 예, 그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지금 다니시는 직장인데, 그것 때문에 예. 전체 다 지금 휴무 중이다. 그렇죠. 예, 휴무 중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급여 문제도 있지만은. 어, 그럼요. 만약 여기에 친구가 가게를 접는다고 하는 순간에는요, 무서워서 접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또 실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걱정이기도 하죠. 아, 뭐 또 옮기는데 시간도 걸리실 테고. 예. 와, 참. 친구가 개인적으로 그냥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예. 그래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대만 이제 그 피해가지고 마감을 좀 이제 일찍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귀신 때문에 9시 이후 말고 그냥 한, 예. 한 8시쯤에 마감 막 이런 식으로. 8시 반쯤에 저희도 퇴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참, 대신 진짜. 오픈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11시에 시작하는데, 예. 오픈을 10시로 바꾸는 거죠, 대신에.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해야 되고. 자, 진짜. 이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겠네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나중에 한번 그 가게에 좀 안정적으로 좀 되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 테이블 쪽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예. 콩진호님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진짜 저도 중간중간 소름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네요. 상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예. 저를 시청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여자를 이제 한 번 더 목격 한 세 번을 더 목격했었어요. 세 번이나? 예, 그 세 번을 목격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시참을 한 거죠, 저는. 자, 그 전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귀신 나오는 레스토랑이라고 콩진호님께서 시참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콩진호님? 네. 그거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이야기를 바로 하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일하는 레스토랑은 참고로 제 친구 가게입니다. 네, 맞아요. 친구 가게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가게에서 이제 그 다름 아닌 이제 주방장으로 이제 고용돼가지고 이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요리도 많이 하고 이제 음식도 많이 하고 주로 하는 요리가 이태리 요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 피자도 만들 줄 알고 뭐 스테이크나 뭐 랍스타, 파스타, 필라프, 리조또 이런 거다 만드는 그런 이제 다 모든 걸다 관리를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간만에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그 한잔을 하기로 했었어요. 저도 이제 간만에 좀 이제 바쁘니까 몸도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친구 가게니까 친구가 잘 되면은 저도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못하는 술 한잔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저희 가게 안에서 했었어요. 어디 나가기도 좀 그렇고 차라리 가게 안에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가게 안에서 이제 친구들 다 퇴근시키고 둘만 남아서 이제 한잔했었죠. 그 저는 그 이제 한잔하기 전에 친구한테 이제 일단 술안주에 대한 음식들을 몇개 만들어 놨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육볶음이라던가 뭐그 위에도 이제 뭐 새우튀김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한잔했었죠. 근데 이제 한잔을 하는 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간쯤에 한 8시 반이 넘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막 오늘 뭐 여기서 먹다가 그 미시 시장님 그 들어온 거 아이가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안 들어오면 좋지만 그 시장님 들어오면 씨 일단 뭐그 바따 들고 네가 가서 한번 뒤동산 갈기 온나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그 9시마다 맨날 들어오는 그 여자 손님 즉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 존재를 봤을 때는 겁을 먹고 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넌 그냥 입좀 닥쳐라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제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쯤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좀 게임 좀 할라 하는데 그 뭐고 내탑 요즘 뭐한 견적상 어찌 의에 맞춤 되노 하면서 뭐 묻다가 제가 이제 아뭐 대탑 견적상 하면 맞추기 쉽지 한뭐 CPU 한 7700K 맞추고 i7에 뭐 그래픽카드 한1080 타이탄 맞춰라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들끓여 들리더라고요. 뭘 끄는 소린가요? 아니요 의자가 이제 뒤로 일어서면 사람들이 의자가 뒤로 이제 밀리잖아요 살짝 이렇게 일어서면요 의자가 들끓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랑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10초 정도 정적 상황이었어요. 제가 야, 이 들었나? 뭔 소리고 하니까 몰라 뭐 에어컨 고장 났나? 하면서 하다가 야 에어컨에서 이 소리 나나 이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더니 이제 야 저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아 씨발 하면서 막 이제 저는 입에서 욕이 나온 거예요. 뭐 어쨌든 여기 이제 만약 채팅창에서 이제 아 홍콩지원님 이제 입이 험하시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뭐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했고요. 아, 씨발, 좆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일어서서 일단은 뭐 그쪽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정적만이가 쫙 이어졌어요. 그 친구가 딱제 옆에 오더니, 야, 뭐 있나? 하니까, 아, 없다. 그 들끓는 소리 뭐고? 하니까, 잘 보기 20번 테이블 쪽에요. 그홀 알바애들이 테이블에 이제 정돈의 의자가 한쪽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의자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홀 애들 이것들이 내가 정리한 것까지 다 봤는데 친구도 그걸 다 확인하고 퇴근시켰는데 그게 왜 어지러워져 있을까? 왜 뒤로 밀려서 비틀어져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뭔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목격은 아니지만은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 그렇죠. 여자가. 예. 그래갖고 제가 그 흔적 딱 보자마자 야 일단 상 치우고
딴 데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딴 데 가서 뭐 한 뭐 한 줄이 틀면서 마시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물건 챙겨갖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네, 저랑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또 하루는 이제 다들 퇴근하고 저랑 친구랑 이제 둘이서 남아서 이제 그 저희 레스토랑 건물의 2층이 또 PC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마 그 오늘 뭐 일도 뭐 좀 늦게 끝났는데 뭐 나도 내일 뭐 쉬고 하니까 야 간만에 2층 가가지고 게임 한판 하고 가자.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뭐 알았다. 렛츠고 하면서 막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딱 올라가고 네. 게임을 했는데 이제 딱 자리에 딱 앉았는데 PC방에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았어요. 네. 자리에 딱 앉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스타를 하면서 이제 친구는 저한테 스타 막 발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개새끼가 봐주는 것도 없어 핸디캡도 안 주네 이 쌍놈이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네. 저는 네가 실력 없는 거를 내 탓하고 있는 또라이 새끼 하면서 이제 한 마리를 딱 하다가 그때 갑자기 또 뭔가 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네. 시계를 보니까 9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앉았던 PC방의 자리가 이제 어느 그쪽 자리가 알고 보니까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제 친구와 그리고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바로 20번 테이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PC방에서 이제 2층에 있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20번 테이블 바로 위층이란 거죠. 그리고 네. 오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건 뭐지? 뭐 내가 뭐 혼자 뭐 그냥 뭐 이상하게 혼자서 그냥 개뻘짓했나? 이 느낌이 딱 들고 그냥 계속 게임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오싹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일단은 친구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등골 안 서늘하나? 그러니까 아씨 니 나만 그런 게 아니냐? 하면서 뭐 니도 그런 거가 아닌가? 존나 서늘한데 하면서 막 시간도 9시고 그리고 그쪽이 바로 20번 테이블 바로 위 바로 위니까 딱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저희는 PC방 계산을 하고 그냥 해산을 했어요. 네. 예. 얼마나 지났을까? 네, 정확하게 한 4일 전입니다. 네. 오, 4일 정확히 4일 전. 예, 4일 전에도 이제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이제 청소를 좀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청소가 어느 정도 좀 늦게 시작됐는데 그냥 저는 제 밑에 주방 직원들 다 보내고 제 친구도 홀 이제 알바애들 야간 알바 이제 오후 알바애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남은 청소를 이제 저랑 저는 이제 남은 주방 청소를 다 맡고 친구는 남은 홀 쪽에 있는 청소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9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9시가 됐을 무렵에 갑자기 이제 그 가게 정문에서 딸랑딸랑거리는 종소 이제 흔히 말하는 종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작은 종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마다 달려 있는. 네. 그 막 가게 문 열리니까 이제 친구가 딱 뒤를 돌아봐서 이제 아 저희 마감했음 이 말까지 하고 딱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네. 뭐고 손님 누른 거 아니었나? 하면서 막 저도 물어봤어요. 야, 그 아까 문 열리는 소리 들리는데 소리 그 사람 들어온 거 아이가? 하면서 막 뭔 개소리 하노? 야, 네 그 나갔던 거 아니었나? 아까 내 여기서부터 계속 있었다 이 또라이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한 번 이제 뭔가 오싹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싶어서요. 20번 테이블 딱 가봤어요. 자, 20번 테이블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 저게 실제 거기 그 자리입니다. 그때 사진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홍준호님. 네, 그 20번 테이블 보면 사진에 보시면요. 예. 벽쯤에 있잖아요. 그 안쪽에 벽쯤에. 오. 그때 그 여자가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저 그러니까 액자들 그 사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또 그 여자가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보자마자 친구한테 야 지금부터 후딱 청소하고 빨리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여대로 그냥 두고 튀든가 둘 중 하나 하자고 제가 예. 여기서 있다가 진짜 저 새끼가 우리한테 뭔 개짓거리 할 줄 모르고
우리 몸에 우리 둘둥 몸 만약에 누군가로 한 놈이라도 허해지면 분명히 빙의 할게 뻔하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솔직히 그 여자가 저랑 제 친구한테 해코지를 한 적은 없지만은 네.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예요 저희들은. 그럼요. 근데 그게 저만 본 거라면요 솔직히 그냥 뭐 내가 헛것을 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정신병이 있거나 네.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만 본 게 아니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알바생들도 목격했고 그리고 심지어 또 제 친구도 목격했고 저도 목격했고 가게 이제 홀에 서 있는 매니저도 목격했고 예. 목격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친구는 그래 가게가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네. 청소 후딱 하고 진짜 되는 대로 빨리 하고 바로 나갔어요. 정문으로 안 나가고 저는 뒷문으로 나갔어요. 네. 제가 뒷문 열쇠가 제가 있거든요. 전 뒷문으로 나가고 친구도 정문 잠그고 바로 후딱 이제 바로 이제 어딘가 만나서 담배를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데 막 손이 벌벌벌 떨면서 막 아 씨발 막 뭐 졸음 돋네 하면서 뭐 저 씨 미친년 저거 언제까지 여기 있어 처박혀고 있어 어 지방 형태고 지랄이냐고 막 아 막 말을 못 했더라고 애 새끼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이거 어떻게든 뭐 테마사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하는데 아 일단 좀 생각해 볼게 하면서 막 이제 하다가 어제 다름이 아닌 저희가 목격한 게 아니라 예. 손님이 목격을 했습니다. 손님이? 예. 그것도 저희 가게에 이제 음식 맛있다고 항상 자주 오시는 이제 좀 중년 여성분이 있어요. 단골 손님. 예, 중년 여성분이라 네. 이제 사장이 막 젊고 주방대도 젊고 하니까 이제 막 보기 좋다면서 둘이 막 친하게 막 이제 약간 가게 이어나가는 게 보기 좋다면서 항상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덕담해 주시는 네. 중년 여성 손님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년 여성 손님이 평소에는 혼자 오시지만은 그날따라는 유별나게 이제 아들과 같이 왔더라고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과 그리고 이모로 보이는 이제 또 다른 중년 여성분과 함께 예. 이제 와서 식사를 했는데 좀 늦은 시간에 왔었어요. 네. 저희가 원래 8시 반에 이제 나가기로 했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8시 반쯤에 어차피 그 한 팀 왔는데 저는 그냥 친구 가게니까 아, 내가 남아서라도 갈 테니까 얘들 보내자 하고 이제 그 단골 손님들 요리를 했어요. 근데 단골 손님들이 앉은 자리가 하필이면 20번 자리가 가까운 17번 자리였습니다. 네. 17번 자리가 이제 그 20번 테이블과는 그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거기 살짝만 돌려도 대각선 방면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예요. 네. 지금 제가 저번에 보여준 사진 있죠. 네. 그 사진이 제가 그 찍은 곳이 17번 테이블 쪽에서 찍은 겁니다. 네. 17번 테이블에서 찍은 건데 그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안쪽을 원하시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어디 레스토랑 가시면은. 그렇죠. 안쪽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9시쯤에 이제 돼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음식을 좀 상을 좀 치워달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커피 그거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 아들과 아들한테 무슨 상담을 해주는 그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저랑 친구랑 이제 수다 떨고 있는데 그때 그 손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사장님 그 주방장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둘을요. 네. 아, 예, 손님, 뭐, 갖다 드릴 거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친구는, 이제, 잠깐, 이제, 또, 정산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저기 손님 왔는데요? 손님이요?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을 텐데요, 손님?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니, 저쪽에, 이제, 구석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는 여자 손님이 있는데요? 어휴. 손님, 그, 제가 너무 당황해서, 손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쪽이 20번 쪽에요. 저 구석에 앉아서 머리 푹 숙이고 있는 단발머리 중단발머리 여자 손님이 지금 있는데요? 메뉴판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20번 테이블에는, 그때 메뉴판이 꼭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메뉴판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걷어가지고 메뉴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메뉴판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 근데,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그 여자 또 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여자 손님을 그 중년 여성 손님만 본 게 아니고
그때 그밥 먹다가 그 여자 손님을 보는 이제 그 중년 여성 손님의 아들이 갑자기 기겁하고 도망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하면서요. 네. 으아! 막 약간 좀 울먹이는 소리로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내가요. 네. 도망을 가더니, 쟤 왜 저러나 하고 이제 손님이 이제 뭔가 당황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중년 단골 여성 손님의 옆에 있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데리고 온 아들의 이모 되시는 이제 저 중년 여성 손님이 저희 단골 손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언니야, 나가자.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네. 저도 이제 계속 그걸 계속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도 그걸 의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 왜? 좀, 뭐, 사장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뭐, 우리가 늦은 것도 있지만은, 저게 저 여자, 사람 아니야. 그래서 막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가면서 그 중년 단골 여성 손님하고 그 단골 여성 손님의 아들이 나가고 이제 그 이모로 보이는 손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여자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두 분께 그 좀 용하다는 분이 있는 곳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들 만나서 그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골 손님의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손님도 이제 그게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9시까지 있다가 그냥 올지 아니면은 그냥 퇴근할지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내일이 비번이니까 요 놈을 해결하고 갈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이대로 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막상 맞닥뜨리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이제 좀 저도 사나이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군필자고 또 이제 흔히 말해 저도 사람을 겁 안 내지만은 네. 사람이 아닌 존재는 없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방금 이제 그 방금 전이라 한 시간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예. 그게 가게가 지금 잘 돼가지고 가게 이사하는 거는 힘들 것 같지만은 그때 손님이 남겨준 그 그쪽 주소로 한번 내가 한번 갔다 올게 이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차가 있지만은 이렇게 막 타지역까지 갈 그런 게 지리를 몰라서 그러진 못하거든요. 네. 대구 내에서만 이제 돌아다니고 혹은 경북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 친구는 이제 경북 이제 어디지 그 저 안동 쪽으로 이제 다녀오겠대요, 얼마 전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안동 쪽으로 한번 갔다 올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그쪽 왜냐면 친구가 안동에 가려고 한 이유가 친구한테 이제 그 안동이 이제 친구한테 있어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자기 이제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조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받았던 그 주소가 또 안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가 그 안동에 다녀와서 여기 있는 용하단 분 만나고 올게 아니면 내가 직접 데리고 온다고 무조건 내가 돈을 빡빡 넣어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은 없어요. 네. 별다른 일은 없는데 혹시나 진짜 노하게 돼가지고 저랑 제 친구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가장 좀 겁이 많이 나요. 자, 그러면 홍진호님께서 그 보셨다던 9시만 되면 네. 그 자리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제일 안쪽 자리 예. 저 안쪽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 생김새라든지 예. 행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약간 어깨까지 오는 중단발머리의 여자였어요. 중단발머리. 네. 예. 여름 의상이었어요. 네, 여름 의상. 여름 의상에 바지는 이제 좀 약간 얇아 보이는 제가 알기로 약간 스키니진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예. 티셔츠가 흰 티셔츠인지 빨간 티셔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흰 티셔츠에 피가 묻어서 그 빨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이제 유형의 티셔츠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소리. 진짜 알아들 수 없는 그 명계의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명계. 이제 이런 소리였잖아요. 그게 뭐죠? 그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영화 기담 아시죠? 아, 그 말을 빨리 해서. 예, 영화 기담 아시죠? 기담에서 나오는 그 엄마 귀신이 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들려요. 제 귀에서는. 뭐라 이제 저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건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그때 그걸 듣고 저도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거든요. 기절해가지고. 그러다가 안 돼가 이제 친구도 기절했고 저도 기절했고, 그리고 그걸 보고 매니저는 놀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 아닌 존재를 봤다고 하고, 이번엔 또 손님까지 목격을 했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위험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와,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해를 안 가하지만은 그 존재는 지방령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계속 기절이면 있으니까.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여기에 뭐 무당 되시는 분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무당 일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령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방령은 가장 또 어찌 보면 또 사악하기도 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언젠가 진짜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귀신을 봤을 때. 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아, 좀 섬뜩하다 이런 거 말고 좀 살기가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섬뜩한 것도 섬뜩한데요. 제가 어제 이제 손님이 목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노이즈 현상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이제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고개를 싹 살짝 들었거든요. 그 여자 귀신이 고개를 살짝 들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고개를 옆으로 싹 돌리면서, 이게 고개가 옆으로만 돌린 게 아니라 이게 360도 회전을 한 거예요. 예? 360도 회전처럼? 네, 고개가 머리가 360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아니, 너무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그 자리 저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지만, 그리고 눈앞에 손님이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제 전 참았거든요. 그때 진짜 기절하고 싶었지만은.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기절해서 차라리 병원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정상하는 친구가 그때 정말 너무 부러워 죽은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예. 이게 귀신이라는 게, 저도 들은 거지만 얼굴을 잘 안 보여준다 그래요, 귀신들이. 예, 맞아요. 얼굴을 잘 안 보여준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고개를 들어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왜 그렇게 고개를 돌렸을, 그렇게 고개를 360도 돌았는지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도. 예. 그래가지고 일단 친구한테 그 용하단 분 무조건 꼭 데리고 오라고. 네. 일단 난 휴무 이틀 쉬고 올 테니까 넌 좀 아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친구한테. 네. 혹시나 뭔 일 생기면은 나한테 꼭 전화하라고. 일단 그 친구랑 저랑은 진짜 거의 13년지기 베스트 프렌드인데 뭔 일이 생기면 저도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친구가 그날 뭐 좀 일 좀 늦게 맞춰가지고 이거 막 그 9시 넘어서 이제 퇴근할 때 그 여자를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튀어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 이게 참 가게 귀신이 나온다. 근데 그게 뭐 가게가 파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손님들 식사하는 데까지 나와버리면. 네. 야, 이건 참. 근데 장사가 그 잘 된다고요? 예, 엄청, 이게 아마 그, 뭐, 오픈빨이 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레스토랑이에요, 아직은. 이제 차려진 지가 얼마 안 돼, 레스토랑이지만은. 아직 초기라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인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귀신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친구가 손님들에게 대한 이제 서비스가 좀 괜찮아서 장사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오. 근데, 희한하게 장사는 잘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면요. 일이 이제 원하는 시간대로 안 돼, 이제 끝 마무리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9시가 넘어서 퇴근한 경우도 있고, 네. 항상 9시 되면 섬뜩하고, 소름이 돋거나, 한기가 와가지고 막 닭살 돋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 여자가 목격된다거나, 그 뒤로는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오늘은 이제 그 여자를 못 봤지만은 예. 아니 안 봤지만 정확하게는 못 본 게 안 예. 봤어요 오늘은 네. 보기가 너무 좋아서 일단 그리고 또 내일 하고 모레는 제가 또 B번이라서 이제 출근을 안 하지만은 만약에 저희 가게 알바생들이나 이렇게 몇 명 남아서 막 오랫동안 일하고 있게 된 애들이나 제 친구한테 뭔 일이 생기면 아,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참. 9시, 딱 9시만 되면 항상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일 안쪽 자리, 왼쪽 안쪽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그쵸? 네. 와, 진짜.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저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 시간대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볼 수 있을지는 일단은 손님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단골 손님 한 분이랑 그 가족일 때만 목격을 했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늦게 와서 저랑 친구가 늦게 받아주고 늦게 온 손님 받아주고 요리를 하고 이제 나갔을 때 그 손님들은 그 여자를 목격한 손님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한 팀을 제외한 손님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건지 그것도 불명확하네요. 네, 그 네. 아무리 그래도 그 뭐 흔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평소에는 진짜 그 자리는 조용하고 막 진짜 평온해요. 네. 9시만 되면은 그쪽 주변 가기가 싫어요. 진짜 너무 가기도 싫고 그냥. 그 존재 머리카락만 보아도 진짜 이제는 현기증이 일어난 것과 더불어서 아 진짜 톡까지 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속에서 막 안에 있는 걸 이제 밑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올려서 배출할까 봐 그게 걱정 진짜 가장 겁이 나요. 네. 아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시청자 참여를 해주셨고 저는 네. 뭔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안동에 가서 이제 그 용화단 분을 이제 차로 꼭 데리고 모셔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을 어떻게든 주머니에 최대한 쥐어줘가지고 데리고 오겠대요. 네. 일단은 데리고 오게 되신다면은. 그분이 오신 그 용화단은 그 무당인지 아니면 퇴마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셔서 진짜 꼭 한번 진짜 해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네. 그분이 다녀간 뒤에 아니면 그분이 뭐 그런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시청자 참여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예, 혹시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짤막하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동영상 촬영 같은 거는 안 되죠? 네. 아, 무서워서 제가 진짜 저 심장 약해서. 저 예전에도, 예전에도 어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그 잠깐 스타크래프트 화면 켰는데 그 까만 화면에서 그 귀신 지나간 거 보고 그 순간 PC방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절해가지고 PC방 알바생이 저 병원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일단은 뭐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네. 네, 또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하시는데 참 너무 재밌게 맛깔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네. 상상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소름이 돋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제가 워낙 이제 말하는 게 이게 그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 뭐 이게 무서워 하셨는지는 저도 참 궁금해요. 일단은. 네.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워낙 그 상상이 또 잘 되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또 딱 센스 있게 또 화면에 사진을 또 띄웠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더 이입이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진원님 감사합니다.